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이 좀 꽤나 다르지 않나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울에서 샀던 거 하울 영상 보셨다면 뭔지 아실 거예요. 뭘까? 바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각질 케어 토너 3번.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각질들이 막 일어났어요. 인중에 털도 있고. 여러분, 인중에 털 어떻게 관리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눈썹 칼로 밀어요. 그러면 털이 뚝 끊겨가지고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또 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한 이틀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여행 갈 때는 눈썹 칼안 가져가면 진짜 저는 식겁해요. 왜냐면 여기도 털이 되게 두껍고 여기 턱에도 제가 두껍게 털이 나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면은 진짜 여기 남자처럼 막 수염이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각질은 조금만 케어를 안 해주면은 일어나가지고 이런 토너로 닦아주거나 팩을 해주거나 꼭 해줘야 돼요. 그 각질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잘 맞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팩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가끔 스크럽도 하고 그래요. 이거 진짜 더럽다. 제가 좀 진짜 더러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세수 이틀만 했어요. 이틀 안 씻었다가 오늘 씻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작업실에 왔다가 그러다 보면은 자꾸 안 씻기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드름이 이렇게 나죠. 더러워 죽겠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더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질 케어 토너로 닦아준 다음에 눈썹 칼로 밀어줄 거예요. 룸메이트 좀 오랜만에 하는데 오랜만에 찍으니까 근황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기는 하네요. 칼 새로 샀더니 진짜 잘 밀린다. 역시 눈썹 칼은 자주자주 바꿔줘야 돼요. 어제는 동생 프로필 사진을 제가 찍어줬어요. 좀 웃기죠?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랑 실버라인이랑 이제 같이 세팅해서 찍어줬는데 그것도 일상 채널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좀잘 나왔어요. 여기 작업실이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사실 스튜디오로 쓰기엔 좀 작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렌즈라는 게 화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멀리서 잡아야 좀 이렇게 넓게 나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크기는 좀안 돼요. 근데 아무튼 뭐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인간은.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환경에서 찍었는데 대동생이 악기를 들고 색소폰 전공한 거 모르시겠죠, 그쵸? 그 클래식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프로필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찍어줬어요. 그거 막 하니까 또 시간이 엄청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얘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경험해서 기뻐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찍긴 했어요. 또 모델이 어색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그만 알거든요. 전 사진 찍는 거 진짜 힘들어하고 뷰티 유튜버가 정말 치명적인 거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진짜 못하고 아시죠? 망가져라 하면 할수 있는데 아무튼 치명적인 거 그런 거 못하는데 제 동생도 못하더라고요. 누가 유씨 집안 아니랄까봐. 근데 막 서로 막 웃으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막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원치 않으실 수도 있고 제 동생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제 동생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들을 영상에 좀몇개 띄워볼게요. 거의 뭐 찍은 거는 실버라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옆에서 추임새 넣어주고 오 잘했어 좋아 이러면서 잘하지도 않았는데 뻥좀 치려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칼 되게 좋다. 이거 그냥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프리티라고 써있는 이렇게 얇게 생긴 거예요. 눈썹을 진짜 하루 종일 밀죠?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해야 깨끗하게 털어지고 좋답니다. 그리고 이런 인중에 털이나 이런 거 밀고 나면 바닥에 털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는데 그 정도는 잘 청소기가 알아서 빨아들인 걸 준답니다. 아주 잘 밀려. 그리고 이렇게 밀면은 각질이 뜨면 어떡해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면도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수분 미스트로 해주고 하면 괜찮아요. 맨날 미는 거 아니니까. 저는 막 여기에도 나요. 이게 햇빛에서 보면은 진짜 털이 많다니까요. 제가 등에도 털이 진짜 많아요. 머리털은 별로 없으면서 쓸데없는데 털이 많아. 아,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또 가위로 살짝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위가 없을 때는 이렇게 털을 눌러갖고 이렇게 잘라줘요. 뭔가 굉장히 깔끔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역시 눈썹 정리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진정은 보타니킬보의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미스트. 저 이거 집에 한 통, 여기 한 통, 큰거한통다 쓰고 작은 거한통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추천해주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또 가격대가 너무 있으면은 선뜻 추천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대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분사할 때 어떤 거는 아는 게 분사긴 한데
맨 밑에 한 줄이 좀 두껍게 나오는 감이 있어요. 어떤 건 되게 잘 되고 어떤 건 약간 그래요. 스프레이가 그랬겠죠? 손에도 붙여가지고 여기 잘. 그래서 아무튼 동생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 또 저희 아빠가 저 일상 블로그 찍는 거 보고 카메라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완전 막 전문가용 삼각대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일상 브이로그를 위한 그런 삼각대? 그것도 이거 자국날까 봐 뺄래요. 미역이다. 그것도 요새 또 브이로그 촬영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개인 소장으로라도 그래서 필요한 분들 있으실까 하여 또 저희 아빠는 사업하신 지 오래되어서 한번 또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하시면서 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저에게 뭔가 이익이 오는 건 아니지만 되게 괜찮아서 사이트에 올려놔보려고 그런 것도 촬영도 하고 사용법도 촬영도 하고 빨리 발라! 세럼은? 이거 클로릴라 세럼 많이 썼죠? 얘도 두 통 가지고 같이 쓰고 있어요. 집에도 한 통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나 뭐뭐 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죠. 생방송도 하고 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생방송에서 치킨에다가 초 꽂아가지고 생일 파티도 하고 지 생일인데 지가 반주하면서 지가 노래 부르고 전 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다? 야, 난 그게 될 거야 이렇게 꿈꿨던 건 아니지만 내가 소소하게 이거 하고 싶어 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카메라 만지는 것도 좋아했고 말하는 것도 좋아했고 내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막 계속 말하는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자기가 뭐 했다 이거를 주변 친구들한테 막 계속 말할 순 없잖아요. 근데 막 그것도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막 꽁트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기획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대본 쓰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더 먹일래요. 제가 이틀 만에 세수를 한 김에 이틀치 세럼을 안 바른 거를 이렇게 더 레이어드를 계속 해줍니다. 조금씩. 저 막 작가도 되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하면 이렇게 쫀쫀해져요. 이렇게 잘 피부 표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도 넣어주고. 됐당. 그리고 크리니크 모이스처 서지 72시간 간다는 크림을 조금만 바를 거예요. 왜냐면 베이스까지 바를 거 생각을 해서 수분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요만큼만. 세럼을 많이 발라놨으니까 얘는 살짝 코팅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조만간에 또 외부에 약간 멀리 또 나가게 돼서 그거 옷이랑 막 신발 뭐 신을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옷 찾고 이런 데도 시간이 좀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뭘 음악과 관련된 거는 빨리빨리 좀 하는 편인데 다른 것들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간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하루가 막 훅훅 가더라고요. 혼자 바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효율 높게 이렇게 능력 있게 못해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도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뭐가 비듬처럼 여러분 이거 안 이거 어머 미스트가 거울에 다 묻었고 진짜 더러워졌다. 아 깨끗해졌다.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지? 수건인가? 비듬인가? 머리를 너무 안 감아서 그래. 오늘 되게 반성의 시간이네요. 그리고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머리를 살짝 말리고 올게요. 저는 머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그대로 냅두면 머리가 그대로 굳어버려요. 잘 말리고 오겠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고데기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다나 집게예요. 딱 이렇게 잘 집히더라고요. 이 고데기 만드는 회사들 집게가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보다나 이거는 글램팜. 이게 좀 자국이 날까봐 염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또 그 정도로 자국이 나진 않더라고요. 됐다. 머리를 말렸으니까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걸로 얇게. 아니다. 여러분 크림을 발랐으면 마무리를 미스트로 해줘도 괜찮아요. 이 정도? 속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 겉에 표면을 약간 촉촉하게만 해주는 거죠. 드라이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많이 마르거든요. 저 같은 순서로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를 하시고 난 후에 수분 프라이머를 바르시든지 크림을 바르시든지 뭔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배고파요. RMK 크리미 폴리시드 베이스. 베이스를 안 깔려고 했는데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 배에서 소리 나더라도 웃으면 안 돼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다가 혹시 밀리면은 그거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닦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속 안에 수분감은 남으면서 겉표면은 매끈하게 해서 파데랑 다 잘 발리도록. 그리고 베네피트 이레이즈 페이스드 2번 미디엄.
이건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브러쉬는 시그마, 초록 색깔은 세트에 있는 거예요. 시그마는 뭐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세트로 하나 구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을 주거든요. 근데 그 통이 여행용으로 쓰기에 아주 찰떡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제가 박태현 실장님하고 촬영을 하고 나서 아 그래 다크서클을 그렇게 열심히 안 가려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됐는데 그래도 이게 가려질 때 희열이 있어요. 가릴 수 있으면 가리는 것도 괜찮고 내가 그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 알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바비 워마이보리 여기 밑에 거 긁어서 쓸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 너무 막연하고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보다 언니이신 분들도 꽤나 보시겠지만 또 저보다 동생이신 분들도 보시니까 약간 괜찮으시다면 언니된 마음으로 뭔가 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먹을 거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종류의 먹을 걸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뭘 좀 싫어하는 것 같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얼마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싫어하는 거를 심심한 어느 날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날 그 심심한 어느 날 내가 별로 안 땡겨 하던 메뉴에 진짜 맛집을 찾아가 본다든지 그러면 좀 싫어하던 걸 되게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적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나에 대한 가지치기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적어볼 수도 있겠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파데를 발라야 돼요. 아 어떡하지? 오늘은 이 RMK의 크리미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 얘랑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2.3하고 질감이 진짜 비슷해요. 근데 색감은 정말 많이 달라요. 반반 발라볼 건데 아, 완전 다를 수 있어서 반반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발라볼게요. 이 크리미 파운데이션 101호입니다. 얘가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귀이개 같죠? 어? 너무 내 위주로 발라놨다. 아니 각도가 요게 이니스프리 21호예요. 요 질감? 요게 RMK? 비슷하죠? 요게 2.3인데 색깔만 다른 거.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게 질감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얘는 되게 핑백? RMK는 노랑노랑하고 얘는 또 노랑한 느낌이 있긴 한데 좀 회색 빛깔도 살짝 보이고 그게 많이 달라요. 근데 질감이 진짜 똑같아요. 일단은 비교를 하고 또 우리 딴 얘기를 해봅시다. 더 바디샵 브러쉬로 요거 되게 괜찮다고 유명하잖아요. 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미한 게 커버력이 엄청 높지는 않고 이 크리미한 것의 엄청난 장점은 무너짐이 막 발라도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얇게 발리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컨실러로 써주시는 분들 피부 표현 두껍게 돼서 고민이었다 하시면 이런 거 깔아주시고 컨실러를 써주시면 피부가 얇게 표현되면서 하이라이팅도 확실하게 빡빡 줄 수 있게 돼요. 요 정도 커버력.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여기 23호를 깔아볼게요. 오늘 저 하이라이터 컨실러로 해줄 거라서 밝은 색깔보단 23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호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22호가 없고 21, 23만 있어가지고 얘를 발라보는 건데 RMK의 질감이랑 비슷해서 혹시 마이파데로 가실 분들은 색상은 좀 꽤나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리는 게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비슷해요. 제가 3호도 되게 RMK랑 비슷하지 않을까 또 만져봤는데 3호는 3.3, 3.1 둘 다 해봐도 약간 더 글로시한 감이 있어서 얘가 세미매트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력 단계를 낮춰주니까 RMK랑 되게 비슷했어요. 색깔 차이가 좀 나나요? 제 얼굴에 올리니까 제 얼굴은 워낙 노래가지고 얘가 조금 더 얘에 비해서 밝은 느낌의 정도예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여기 이렇게 짜놓은 거 둘이 섞어가지고 나머지를 해줄게요. 너무 또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뭐 자아 찾아가기 이러면 어릴 때 너무 막연하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자아 찾아가기가 그냥 나에 대해 알아가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조금 더 쉬워졌어요. 나는 겁은 많지만 되게 그래도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뷰티 좋아하고 옷도 좋아해서 사입고 그렇긴 하지만 매일매일 뭘 입을까에 대한 기쁨이 막 엄청 있는 그런 스타일까진 또 아니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메이크업 같은 것도 예쁘게 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얼로 어디 나가는 거 딱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도 되게 남의식을 꽤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남의식 정말 전혀 1도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내 주관도 생기게 되고 기준도 조금 잡혀 가게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에도 하다못해 음식도 뭐 좋아하세요? 상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좋아해요 이런 것도 좋지만 상대가 정말 저랑 뭘 먹을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그냥 막 무작위로 나열을 할 수 있다면은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 파스타도 좋아하고요. 뭐 굴국밥 이런 것도 맛있는 데서는 되게 잘 먹고 해장국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상대가 한번 해장국 여기 근처에 있는데 같이 드실까요?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좋다거나 할까요? 오히려 나에 대한 파악을 잘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적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색함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나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그런 첫 만남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비즈니스적 첫 만남, 이 시간에 오토바이가 저렇게 차라리 비즈니스적 첫 만남은 뭐 어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 얘기하면 되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적 첫 만남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미팅도 많이 하고 아무 말 대잔치다. 아 그리고 저 이렇게 이가 되게 노랗다고 미백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미백을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근데 그 카메라에 있으면 이가 되게 더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제 카메라 세팅이 그냥 색감 있는 그대로 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노랗는데 보통 사람 이만큼 그런데 그래도 나름 교정해갖고 돈 좀 든 인데 그렇다고 라미네이트 이런 거 하긴 좀 무서우니까 아무튼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얇게 했어요. 얇은 판에다 보니까 코에 모공이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한 3개? 근데 그냥 냅둘게요. 이 상태에서 루나 컨실러. 이거는 루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이게 플레임이고 라이트 베이지 1호예요. 얘가 제가 좀 쓰는 거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굉장히 매트하고 약간 블렌딩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잘 썼던 건 아닌데 제 얼굴에 여기가 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차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들 하던데 그래서 해보려고요. 볼 더 빵빵해진 거 아니야? 티 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더 하얘야 되나? 이게 그래도 이쪽 앞볼은 조금 양이 더 올라가도 그래도 괜찮거든요. 여기 코 옆에랑 이쪽이 항상 문제잖아요. 이렇게? 아 스펀지가 지금 없는데 브러쉬로 슉슉슉 이게 밀착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두들기면 더 뜰 수가 있으니까 너무 혹시 많이 두들기지 말고 저는 솜털이 좀 많고 그래서 브러쉬로 두들기면 좀 이상해져요. 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달궈져 보이지 않아요? 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뭘 좋아하나 한번 적어보세요. 안 적어도 돼요. 좀 이상하네요. 아니 제가 그게 좀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다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발견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를 알아가는 데 도움 정말 많이 됐어요.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를 막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린다고 이런 거 많이 해보라고 하시니까 나는 이게 좀 어울려 보이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겉모습에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꽤나 막 좀 발견을 해주셔요. 그래서 좀 유튜브 진짜 좋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 들 때 진짜 많았어요.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그런 사람이래? 맞아? 이러면 맞아! 막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오 그러면 콧대도 살짝 높여볼까요? 이렇게 이 코가 여기가 뭉치지 이 위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거든요? 좀 안 뭉치는 부분 위주로 이봐 진짜 금방 매트해져요. 오! 대박! 살아났죠 코? 좀 가까이서 볼 때는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대박. 시간이 좀 걸리긴 한다, 그죠? 이마는 너무 하지 않을게요. 여기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턱이 굉장히 발달이 좀 덜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좀 덜 성장을 해가지고 저희 아빠가 할머니 뱃속에서 좀 턱이 덜 커서 나왔어요. 제가 아빠 얼굴형에 눈, 코, 입 이런 건 좀 엄마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를 딱 짬뽕 시켜갖고 저를 낳았는지 자연의 신비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오! 여러분 저 얼굴에 입천 생겼어요. 대박. 앞으로 이렇게 자주 좀 해야겠다. 아 지금 코 옆에 약간 발그레 빨강빨강한 게 있는데 어떤 블러셔 표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 옆에 너무 많이 바르면은 나중에 무너질 때 안 예뻐요. 파우더는 입생노랑의 르꽁빡드 엉크르 드뽀. 얍 나와라. B30번. 이거는 좀 커버력이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포슬포슬하게 얼굴에 파우더 올려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고 약간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력에 만족할 수 없는데 두꺼운 거는 싫고 어쩌지 싶으신 분들 2차적으로 좀 커버력을 올려주고 싶다 그럴 때 쓰면 좋아요.
옛날에 2AK 케이크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질감이 조금 더 얇고 픽스력이 약간 있는 그런 제형. 그래서 모공이 좀 비었다 싶은 부분에 약간 이렇게 브러쉬로 살짝 넣어주면 작은 모공은 메꿔져요. 근데 아무래도 브러쉬로 하다 보니까 엄청 큰 모공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오, 소리 났다. 안 들어갔길 마이크에. 저는 오늘 눈썹 먼저 안 하고 섀도우 먼저 할 것입니다. 프라이머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갑 중에 갑은 어반디케이. 이렇게. 눈 쌍꺼풀. 이거 쌍꺼풀 없는 무쌍이신 분들도 눈 속눈썹 가까이에 이렇게 토코토코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야 아이라이너가 안 번져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또 가루 타입으로 섀도우로 처리를 해주고 안 하고 차이 엄청 커요. 아이라이너 그릴 때. 맨눈에 아이라이너만 그리면 진짜 엄청 번져요. 마스카라도 그렇고. 제가 또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끈적끈적 뻐근뻐근해져야 섀도우가 팍팍 잘 올라가요. 물론 뻑적지근한 이 질감 위에 섀도우를 올리려면은 블렌딩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피카소의 207A 이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면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울에서 많이 놀라셨던 바로 이것입니다. 하바네라. 여러분들이 생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지만 오늘 제가 이것으로 성공을 할 것입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는 사실 좀 엄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제주도 갈치처럼. 근데 요거는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합니다. 또 제 얼굴이 색조가 되게 딥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환경이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뻔뻔함을 장착을 하고 할 수 있어. 딱 붙여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뭐 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나 지금 왜 말 다듬지? 아니, 여러분 진짜 예뻐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묘하니 예쁜데? 여러분 뭔가 지켜보고 싶죠? 이게 프라이머를 발라가지고 블렌딩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는 이렇게 외곽을 잘 쓸어가면서 그리고 여기 눈썹 뼈를 과감하게 이렇게 터치를 해줘서 약간 널찍널찍 관자놀이까지 바르는 느낌으로 해야 눈이 딱 커지면서 눈탱이, 밤탱이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뒤쪽으로 통통통 이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일자로 멀리. 저처럼 눈두덩이가 넓으신 분들은 더 일자로 해서 안구 뼈까지 싹싹 쓸어주는 이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색깔을 발라도 되게 바른 티가 1도 안 나고 다른 색을 발랐는데도 맨날 똑같은 거 바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탁한 색은 농도를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같은 게 왔었는데요. 남자분이셨는데 첫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퇴를 하시고 사직서를 내시고 다음 직장을 찾는데 남자분이시고 해서 스킨케어 브랜드 쪽으로 가려고 해도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봐온 그런 사례들이 있는 그런 경우는 뭔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약간의 뭔가 모를 안정감이랄까요? 나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가 있으면은 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게 또 내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때 실망도 되게 하게 되고 반대로 전혀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될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 그런 게 좀 되게 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삶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남이 잘된 케이스를 제가 따라했다가 잘된 적이 없어가지고 따라서 가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 쫓아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치에 대한 설정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욕심은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거를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봐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좀 많이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제 화장을 너무 걱정하고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인생도 저의 지금 화장도.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약간 요 갈치 색깔을 살짝 묻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연 주신 분도 남자이지만 스킨케어 브랜드에 딱 당당히 취직을 해서 아주 없던 사례를 만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되게 남성분들 어떤 스킨케어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밝은 등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올리브영? 이런 데에서도 남자 직원분 진짜 많이 뵀는데. 어딜 가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꼭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고 모니터를 볼 때마다 좀 놀랍긴 하지만 이 색깔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에 언니 그건 아니에요 댓글 쓰려고 하셨던 분들 아직 잠깐 접어주세요. 또이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 정말 오묘하게 티가 날똥 말똥 여기도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해보지. 그리고 이거는 질 스튜어트의 다이아몬드 스노우 1번이에요. 질 스튜어트 하면은 진짜 비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요 젤리 같은 요 펄을 제가 면세점에서 2만 원에 구매했어요. 2만 원이라서 선뜻 살수 있었어요. 그래도. 질 스튜어트를 2만 원에? 이렇게 손등에 살짝 해가지고, 요 지금 탁한 느낌을 약간 화이트 펄을 올려가지고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살짝 바꿔줄 거예요. 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탁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맨날 맑은 느낌만 좀 어울리고 파스텔파스텔한 거 좋아하고 그게 안전빵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쳐다보면은 약간 갈증? 갈망?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싶다 이러면서 오 좋아 우주 같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지? 저한테 울리는 경보음 아니겠죠? 오늘 바깥에 상태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딱, 앞머리에. 이 제가 딱 면세점에 갔을 때 피치빛도 있었고 색깔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너무 오묘해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 있죠? 파데도 색깔이 되게 미묘하게 다르면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나스는 색깔 팍팍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되게 쉬운데 뭔가 딱안 맞는 듯 하면서도 고르기가 쉬운 그런 느낌? 근데 이질 스튜어트 펄도 그렇고 이니스프리 파데라든지 입생노랑 파데, 랑콤 파데 막 이런 거는 색깔이 약간 비슷비슷해갖고 찰떡 같은 거를 오히려 고르기가 좋긴 하면서도 되게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얘가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탁한 데다가 맑게 펄을 딱 올렸을 때 저한테 좀 딥해서 어색할 수 있는 거를 좀 상쇄시켜 주려고 화이트를 샀어요. 산 이유가 진짜 엄청나네요. 샀을 때요. 그게 합리하든 뭐든 이유가 이렇게 장황하면 저는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산 거야. 이러면서 후회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벌써 뷰러로 집어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카이 뷰러. 이쪽도 각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오늘 아주 좋네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갈색 이런 거보다 확실하게 블랙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살짝 불안하니까 에스쁘아의 브론즈 페인트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의 딥 어트랙션. 좀 밑바탕 깔아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오, 묘하다. 차라리 블랙 말고 선이 되게 오묘하게 가볼까요? 지금 제 머리가 살짝 까맣긴 한데. 펄이 콕콕 박힌 게, 은은해.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성공적일 수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브라운 탁 보이게. 아까 오늘의 메이크업은, 너 눈에 뭐 바른 거야? 이게 아니라, 너 눈에 뭐 발랐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쨌든, 호기심 자극, 성공? 나 점점 괜찮은 것 같은데? 싹싹. 좋아. 이렇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피카소의 717번을 가지고 에뛰드의 반샷 넣은 아메리카노 이렇게 붙여서 아이라이너를 해주기 전에 이렇게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살짝 이어주면 얘가 되게 그렇게 누렇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언더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이더라고요. 제가 유튜버 효진님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제가 여기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딥하게 삼각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를 표현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안할 수는 없는? 그래서 얘를 모양을 딱 어떻게 잡아주기보다는 그냥 브러쉬를 이렇게 세로로 끌고 가면서 은근히 약간 다크서클 내려오다 만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은 은근히 스머지도 되고 가운데까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아이라이너로 뒤쪽을 살짝 박아서 동공 가운데까지. 오, 이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제가 음영을 좀확더줄 건데 속눈썹을 먼저 붙이고 줘야 될지 과감하게 가볼까요? 아이라이너 더 길어도 될것 같아요. 사실 눈매가 옆으로 짧은 편은 아니기는 해서 아이라이너를 길게 그리는 게더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가진 눈매보다 확 길어져야 원래 가진 눈보다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차피 호기심 천국처럼 메이크업 할 거니까 겁먹지 않겠어.
딥하게 음영을 줄 때는 이 브러쉬가 꼭 필요해요. 맥에 239번일 거예요. 맞아요. 239번. 얘를 아까 그 똥색은 베이스로 충분하니까 무난한 반샷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묻힌 거를 에뛰드 섀도우가 약간 촉촉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조금 더 겉표면에 있는 걸 덜어내주고 과감하게 똥파리 같은 색깔을 은근하게 덮어요. 그러면 똥파리가 살아있지만 자연스럽게 음영진. 지금 괜찮은데? 조금 슬금슬금 양 조절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앞머리에도 남은 양으로 세워가지고 섬세한 터치. 이게 베이스에 약간 아까 탁 했던 이 색깔이 깔리지 않는 한 브라운만 깐다고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약간 데일리하게 변신을 한다면 제가 갈치 색깔 같은 거 가운데 깐 거를 안 깔면은 엄청 묘하겠는데요? 조금 딥한 느낌? 좀 시크한?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 저 이 색깔 추천해요. 하바네라. 듀오 섀도우지만 한쪽 색깔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섀도우 팔레트에 색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데 그 중에 하나만 빵꾸난 거 보면은 좀 더 뭔가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이유가 있어서 그 색깔만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는 자기 주관 있는 거 이런 거 좀 멋져 보여요. 제가 좀 어릴 때 저만의 기준과 주관을 잡는데 좀 힘들었었어서. 오. 눈도 꽤나 좀 더 커진 것 같지 않나요? 언더까지 그렇게 있지 않고 차라리 이 선이 이렇게 살아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더샘의 에코소울 파워프루프 슈퍼 슬림 아이라이너 나이트 블랙. 이거를 동공 가운데에 약간 선명함으로 똥파리 같은 흐리멍텅함을 잡아줄게요. 위에만 하고 언더에 나눌 거예요. 아이라이너 표현이 굉장히 얇은데 속눈썹은 퓨어 누드 2번. 얘가 이름이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미체 블루밍? 미체? 미치. 얘를 이렇게 뜯고 나면 이 본통을 자꾸 버리게 돼가지고 다음에 쓸 때 이름을 몰라요. 매직으로 써놔야겠어요. 푸른 듀오 까만 색깔. 처음에는 까만 색깔 너무 진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흰색을 썼었는데 결국엔 까만 색깔로 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속눈썹 풀을 묻힐 때 갑작스럽게 풀이 푹 하고 나와버리면은 속눈썹 털에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풀이 엉겨붙어가지고 속눈썹 쓰지도 못한 거를 버려야 돼요. 저는 재탕을 진짜 많이 하는데 하나 그런 식으로 버려가지고 너무 아까웠어요. 또 이거는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쪽을 버리고 나니까 양도 짝짝이로 남고 막 그런 거 너무 싫지 않아요? 짝꿍으로 같이 없어진 거 아니고 한 짝만 없어지면 그리고 풀을 바를 때 저도 바르다 보니까 알았는데 원래 영상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양쪽 끝을 조금 많이 바르고 가운데를 조금 덜 바르라고 해요. 근데 마르는 속도가 아무래도 바르는 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붙어버리면은 막 떨어지거나 빨리 굳어버리거나 어떤 데는 안 붙고 가운데 뜨고 막 이러는데 가운데 양을 적게 하고 가운데 먼저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앞뒤가 마르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데 저도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저는 거울에 이렇게 손을 지지대를 대고 양손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가운데는 풀이 얼마 없으니까 얼른 마르잖아요. 붙도록 기다리고 저는 앞쪽을 먼저 딱 붙어야 돼요. 저는 앞쪽이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기를 먼저 붙여요. 그리고 뒤쪽은 지금 풀이 너무 말랐으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운명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되게 중요한 일정 있는데 속눈썹을 붙였다 그러면 저는 풀과 트위저를 꼭 가져갑니다. 약간 뒤집어지게 붙이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면 각도가 약간 맞아요. 저 옛날에 팔로우미 진짜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데 나갔었거든요. 그때 촬영하고 정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잘 못하고 막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때 속눈썹 뒤집어 붙였었어요. 팔로우미 다녀와가지고 룸메이트도 찍었었는데 그때는 룸메이트 이름도 없었죠. 그냥 그렇게만 찍었었는데 그때 속눈썹 뒤집어 붙였었다고 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랬었어요.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원래 옛날 영상 진짜 다 엄청 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부끄럽지만 알게 된 것들도 생기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리는 영상도 많이 만들고 싶고 해서 짧은 영상들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2014년이니까 2019년 2월이 되면은 아마 5주년일걸요? 만 5년 채운 거. 제가 2018년 2월 그때가 만 4년이고 뭔가 이렇게 싹 아이라이너 한 것처럼 선이 사네요. 되게 라인이 별로 안 산 몽환적인 눈 라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통짜보다는 조각조각 내가지고 눈썹 사이사이 심어주는 게 훨씬 더 그윽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뷰러를 하고 얘를 붙이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온 그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잡은 채로 눈 절대 깜빡이지 않게 의식을 해야 해요. 집게 각도도 이래저래 자꾸 붙여보면서 내가 앞머리를 만질 땐 어떤 각도가 편한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저는 눈 앞머리가 쌍꺼풀이 인아웃 라인으로 저의 제2의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이 너무 앞쪽까지 가면은 이게 겹쳐져가지고 계속 간질간질하고 막 콕콕 찌르고 해가지고 좀 끊겨 보이더라도 이렇게 눈 앞머리에서 많이 띄워서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야 속눈썹도 오랫동안 붙어있고 저만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속눈썹 진짜 예쁘죠? 이름은 누드인데 엄청 화려한 누드예요. 뭔가 누드라는 이름을 가진 속눈썹들은 여리여리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이것도 재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테 아이라이너 브라운 되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굳이 얘 아니어도 클리오도 워낙 좋고 저는 이글립스 써볼게요. 너무 묽으면 좀 잘 안 그려지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근데 클리오 붓펜이 진짜 잘 붙어요. 좀 전에 발랐던 건 이글립스 퍼펙트 드로잉 붓펜 아이라이너 2번 드로잉 브라운이었고요. 킬 브라운 얘로 바를게요. 워터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2호 킬 브라운. 얘가 조금 싹 붙으면서 그려져요. 이런 데 그릴 때에는 묽으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싹. 그리고 라인이 너무 한 줄만 있으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약간 길게. 저 이 방식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한 줄 살아있는 거 좋아요. 뭔가 눈이 되게 길어 보여요. 아까 엄청 길었는데 좀 덜 길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약간 내 눈 같지 않나요? 혼자 해놓고 혼자 좋아한단다. 근데 원래 메이크업이 뭐 제 만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볼 거야.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그려볼 거야. 끝라인만 잘 잡아주고 여기는 이렇게 착착착 점묘법!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 면이 된다. 오! 저 오늘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6번 되게 짙은 건데요. 제가 어제 동생 프로필 촬영할 때 제가 또 화장을 해줬어요. 제 동생은 피부톤을 보니까 왠지 제일 어두운 걸 해줘도 될 것 같아서 제 동생이 얼굴에 좀 붉은 기가 있는데 남자 피부는 여자 피부랑 달리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약간 밝은 색상으로 하다가는 너무 허옇게 뜰 것 같아서 또 사진에서 너무 피부를 두껍게 하면 사진은 더 이렇게 부옇게 나오고 남자들은 더 부옇고 제가 그 결혼식장 이런 데서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신랑의 얼굴이 너무 과도하게 부연 경우를 가끔 봐요. 남자는 노메이크업의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특히 제 동생은 쿠션 같은 걸 바른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연하면 또 너무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생노랑에 파운데이션 선택을 하고 되게 제일 어두운 B45의 비스크 색깔을 발라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 동생 피부보다 좀 더 어둡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좀 노란 느낌도 강하고 실제 피부보다 어두워 보였는데 눈썹은 너무 안 길게 가야겠다. 어쨌든 목 색깔하고도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차라리 조금 어두운 게 사진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눈썹 그리다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눈썹은 제 동생 자연머리 색깔이라서 그냥 갈색도 너무 그럴 것 같고 실브라운으로 슈에무라 거 그걸로 해줄까 하다가 이걸로 했더니 색깔이 딱 자연스러웠어요. 대신에 엄청 살살 터치했어요. 오늘은 눈썹이 너무 얇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강하니 좋은데요? 약간 짧고 굵은 느낌? 더 길게 안 할게요. 라네즈 영상에서 박태현 실장님이 한 방식대로 그리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결 살리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가기 위해서 스크래 브러쉬로 블렌딩 할게요. 오늘 눈썹 색깔 짙게 선택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털이 안 난 살만 있는 부분은 약간 더 진하게. 그래야 털이 없었던 게 티가 덜 나고 맨살에 그리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맨살에 더 짙게 해야 눈썹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잘 연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블러셔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오늘 블러셔 대신에 아멜리의 스텝베이직 아이섀도우 마카롱 그레이 이 색깔이 저랑 함께 일하는 콜랩의 완전 코덕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게 정말 그림자 색깔로 짱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가끔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 받거든요. 저도 뭐 약소하게나마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거 만나고 제가 쉐딩이 무섭지 않게 됐어요. 저는 턱선을 많이 쳐줄 필요가 없는 얼굴이라고도 하셨지만 이건 저도 박태현 실장님한테 들은 건데 아무래도 제 턱이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라인을 좀 잡아줄 거예요. 조언을 들어도 내 맘대로. 이게 딱 탁하지가 않고 완전 부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저도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윽한 느낌 더 티나게. 이게 그레이 해갖고 오늘 약간 그레이한 섀도우하고도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하고 저는 하이라이터를 해주려고요. 블러셔 괜히 막 핑크하거나 막 보라보라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탁한 느낌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 메이크업도 보니까 내게 찰떡이든 아니든 내가 어떤 색깔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면 만족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카소의 얘는 205번이에요. 슥 묻혀서 이런 머리. 아 진짜 자연스럽네. 이렇게. 그럼 이게 머리카락이 싹 내려오면은 더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자로 보여지겠죠? 미용실 가면 여기 진짜 많이 지워지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거의 뭐 쉐딩을 막 엄청 넣은 것처럼 머리 감겨주니까 여기가 완전 다 지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미용실 갈 때는 피부 메이크업 색상을 내 얼굴에 좀 딱 맞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수정을 마음대로 머리 하는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렛나루 쪽에도 살짝 해주고 아 맞아! 얘로 제가 콧날을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콧볼을 이렇게 퉁퉁퉁퉁 쳐서 약간 잡아줘요. 처음에 살짝 과한 듯한 느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우러지더라고요. 아까 컨실러 바른 끝쯤에 여기도 살짝 이렇게 쳐주고 오! 그리고 이 그레이한 느낌이 코앞에만 있으면은 좀 이상하니까 눈앞에도 해가지고 그윽하게. 저는 여기를 해줘야 코가 서요. 입술 밑에도 살짝 그림자. 립은 입생로랑의 볼립 대 리퀴드 컬러밤. 어 글씨 진짜 작다. 이게 11호입니다. 아무래도 눈이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저한테 좀 찰떡인 립 색깔로 가야 맞지 않겠나 해서 얘를 골라봤어요. 되게 키스앤블러쉬 10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립브러쉬는 310번 피카소 거고요. 컨실러 브러쉬 카테고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오버립 되게 익숙해졌어요. 다른 색깔 섞여 나온다.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아 근데 이게 맨살이랑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면봉이 더 낫겠어요. 안 이상하죠? 어째 대답을 강요하는 느낌이지만 여러분 불쌍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윗입술도 가운데에 다른 색깔을 좀 얹어줄 건데 일단 이쪽을 일자로 이렇게 쳐줘요. 저는 입술 라인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덕지덕지 바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번진 느낌. 오케이. 이게 안쪽에는 잘 안 발라도 되는 게 딴 색깔을 얹어줄 거예요. 하이라이터 바르는 거 까먹었다. 이거 하가 가릴게요. 이거 그냥 데일리를 쓸 수 있어요. 글로시한 게 안 어울려.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거를 약간 걷어낼게요. 딱 이 정도만 해가지고 제가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클리오 루즈 1에 이런 색깔이 있어요. 스릴 시커. 단독으로는 저도 자신이 없고 섞으니까 아까 괜찮더라고. 이 눈의 느낌하고 매치되는 걸 찾아봤었는데 도전. 아, 발생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묘한데? 여기에 이브 세인트 로랑을 좀 더 섞어야 될 것 같아. 이쪽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되게 촉촉한 립 스타일이라서 지속력이 엄청 짱짱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 립이 되게 약간 플럼핑 된 듯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질감이 살짝 덮어서 보라 기운이 슬금슬금. 좋아 탁해. 어우, 입술 봐 대박. 이렇게 저처럼 눈썹 둔탁한 게 신경이 쓰이실 때는 여기를 따주면 돼요. 일단 여기가 굴려졌죠. 밑에 라인이 일자면은 되게 둔해 보이는 느낌? 제 얼굴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딸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털이 양쪽이 다 똑같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과하게 비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그려서 채우면 되니까 털이 방향을 정리를 하면 또 조금 오케이. 여기 모자란 듯한 부분을 브로우로 이렇게 채워요. 오케이. 전 여기가 빈 걸 좋아해요. 여기는 털이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은 둥글리는 라인이 표현이 안 돼요. 두꺼워도 아까랑 다른 두꺼움이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머리를 하고 제가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이라이터 안 했잖아요. 로라 메르시에의 하이라이터 1번. 오늘 같은 날은 좀 과해도 괜찮아요. 광. 끝까지 배고프네.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재밌냐? 아 여러분 혼잣말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안 하던 느낌 또 여러분들이 색다른 느낌
해 뭐하라 하면 해야죠. 시키면 한다. 자, 도전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저만의 이런 다른 또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 빠! 아, 이렇게 했다. 머리도 아 이렇게 하지만 깔끔함의 이 밑에 스트레이트 나름의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보던 옷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아 어서. 하지만 손은 웬 개가 이렇게 있고 아주 이게 어울리지 않아. 이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시바 시바견 아, 귀엽죠? 요 머리는 이렇게 막 삐쩍삐쩍 해가지고 뭔가 헝클어진 듯한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예! 제목은 은갈치 메이크업. 생갈치 메이크업? 어쨌든 갈치 메이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바네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로 살리면 인정이라고 했는데 살렸는지 그래도 이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저만 즐거운 게 아니라 저의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께도 좀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웃기고 좀 우리 사는 게 참 녹록치 않잖아요. 어떤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특별히 너무 더 짜증이 나고 막 빡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저라는 인간의 깝침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웃음이 된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쨌든 제 마음이 그러해요. 때로는 저의 깝침이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부담스럽기 전에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왔어.